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리예요. 오늘은 사망여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동물의 이름은 사망여우 또는 태능여우예요. 사망여우는 어린 왕자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물이고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에요. 사망여우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여우예요. 작고 귀여운 모습 때문에 사망여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망여우는 곤충, 작은 도마뱀, 열매, 뿌리를 먹는 것을 좋아해요. 사망여우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살아요. 사망여우는 작은 덤불 근처에 굴을 파서 지내요. 사망여우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귀는 몸에 있는 뜨거운 열을 내보내줘서 덜 덥게 해줘요. 사망여우의 털은 사막의 추운 밤과 뜨거운 낮을 견디게 해줘요. 특히 사망여우의 발바닥은 털로 가득한데요. 뜨거운 사막에서 잘 다니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사막여우는 물 없이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어서 사막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사막여우는 야행성이어서 밤에 활동해요. 낮에는 보통 굴 속에서 쉬지만 사막여우는 일광욕을 좋아해서 바깥에서 햇빛을 맞으면서 쉬기도 해요. 사막여우는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가 되면 추워서 몸을 떨어요. 그래서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사막여우는 영역 표시를 하는데 개와 마찬가지로 오줌을 싸서 영역 표시를 해요. 또 사막여우는 놀라면 꼬리에서 구린 냄새를 내요. 사막여우를 만나게 되면 놀라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사막여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에 만나볼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